예, 김동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예. 양대현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양대현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 다음에 이태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태희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네. 오해찬 선생님, 들어오세요. 오해찬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분이 오셨네요. 구정 전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모두 다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라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로우 서스피션 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쭉 내려가겠습니다. 로우 서스피션. 우리가 갑상선 결절에 있어 서스피션은 모든 갑상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그 파피러리 캔서를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 서스피션이나 인터뷰 서스피션, 로우 서스피션이라는 것은 갑상선의 파피러리 캔서의 하이 서스피션이고 파피러리 캔서의 인터뷰 서스피션, 로우 서스피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서스피션 결절이나 로우 서스피션 이런 뭐 파피러리 캔서 아닌 다른 암의 소견도 섞여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우 서스피션 하면 이거는 암이 아니다 아니고 갑상선의 유두암이 아니다는 가능성이 로우 서스피션한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로우 서스피션에는 이두 타입이 파퓰러리 시스틱, 파셜리 시스틱, 부분적으로 낭성 변성이 있고 또는 낭성 변성이 없으나 아이소 하이퍼 에코에 가면서 있고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거죠. 서스피션 소견은 마이크로 칼리피케이션 non-parallel orientation, speculator, microlobulator, margin을 가진 이런 소견이 없는 걸 말하죠. 대부분의 우리가 아데노마토소 노술, benign 결절이 low suspicion 결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papillary cancer 아닌 다른 암도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절의 크기가 15mm 이상 되면 로우 서스펜션도 FNA를 해야 되는 것은 유도암이 아닌 다른 암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동현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찬가지 대표적인 로우 서스펜션 결절입니다. 그게 아데노마소 노졸이죠. 이 아데노마 노졸은 특징이 결절에 불완전한 경계부 재코대를 둘러싸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결절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낭성 변성을 이나 칼시피케이션을 잘 동반합니다. 이런 결절은 대부분 비나인 결절입니다. 그렇게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결절이 불완전한 경계부 재코를 둘러싸 있고 안에 칼시피케이션이나 시스틱 디지너레이션이 동반될 때는 이거는 말리그넌트 결절이고 비나인 결절입니다. 그게 다른 우리 복부의 종괴하고는 전혀 틀리죠. 이 갑상선에서는 호모지니어스하고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을 동반하지 않은 결절이 오히려 말리그넌트합니다. 다음에 요결절도 마찬가지죠. 결절이 보시면 안에 요 안에 낭성 변성을 동반하고 요런 결절은 비나인 결절입니다. 다음에 요 결절도 안에 낭성 변성이 심하게 동반되어 있죠. 솔리드 포션, 시스틱 포션인데 프리도멘트 시스틱 노즘 요런 거는 이제 많이 결절이 낭성 변성을 심하게 동반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건 다 비난결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죠. 결절이 보면 안에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이런 형태의 결절, 또 고에코 결절. 고에코 결절은 우리 갑상선에서 예, 콜로이드의 변성을 일으키거나 또는 콜로이드가 이 낭성 변성을 동반하고 고에코일 때는 이 콜로이드가 럽처되가 갑상선 실질에 콜로이드 침착이 일으키는 겁니다. 변성을 일으키는 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마토스 노즐의 패턴입니다. 전부 다 결절이 커지면서 안에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또 칼시피케이션 이런 걸 동반합니다. 그래서 아데노 노즐을 보시면 이런 낭성 변성을 일으키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렇게는 혼합성 결절이고 이런 건 스폰지폼 결절이고 이거는 에그생을 칼시피케이션 이런 건 전부 다 비나인 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절의 변연을 둘러싸는 이 에그셸 칼시피케이션, 링 칼시피케이션 대부분 비나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요것도 이제 보시면 결절이 이제 에그셸 칼시피케이션이죠. 이런 결절은 대부분 비나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결절은 에그셸 칼시피케이션에 이 칼시피케이션이 디스럽션 되고 이 주위에 저에코 병변이 있을 때는 이거는 말리그넌시를 서스피셜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이 에그셸 칼시피케이션 주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링 칼시피케이션이 쭉 팽팽하게 돌았을 때는 이거는 비나인이고 이 링 칼시피케이션이 디스럽션 되고 주위에 저에코 병변이 있을 때는 말리그넌시를 서스피션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FNA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말리그넌시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비나인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섞여져 있는 결절은 가끔 이렇게 말리그넌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FNA를 해야 되는 거죠. 결절이 또 변성을 일으키더라도 FNA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메주러리 칼시노마는 갑상선에 이렇게 신경 내분 세포죠. 신경 세포, 뉴로엔도크라인 셀입니다. 그래서 이 결절은 특징이 이렇게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게 되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동반합니다. 그리고 결절이 뭐 이렇게 결절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 결절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갑상선의 어퍼 쪽에 생기고 이런 아주 눈송이처럼 보이거나 꽃처럼 보이고 이런 결절은 이 혹시 메주러리 캔사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메주러리 캔사. 예. 그 다음에 아나플라스틱 캔사입니다. 갑상선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아나플라스틱 캔사입니다. 아나플라스틱 캔사는 처음부터 아나플라스틱 캔사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나인 튜머나 또는 파피러리 캔사가 아나플라스틱 캔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로 나이 많은 올드에이지 생깁니다. 이 갑상선 암은 다른 암하고 틀린 점이 대부분 암은 젊었을 때가 굉장히 암이 래피드 그로잉하고 굉장히 증식을 빨리 합니다. 그러나 올드에이지가 되면 암의 증식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나 갑상선 암은 반대입니다. 이 갑상선 암 젊은 사람은 파피러 캔사나 폴리큐라 네오플라스 전부 다 암이 슬로우 그로잉 합니다. 아주 슬로우.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들면 올드에이지가 되면 이 갑상선 암이 아나플라스틱 캔사로 변하면서 아주 그로잉 합니다. 아나플라스틱 캔사는 대부분 진단 후 6개월 넘지 못합니다. 기도를 옵스트럭션하고 다른 데 메타 해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래피드
진행이 빠릅니다. 이 환자도 두 달 전부터 갑자기 우측 갑상선이 커지고 갑상선을 보면 크기가 엄청 크고 안에 시스틱 디지네이션이 일으킵니다. 그게 언론 보면 뭐 우리가 전번에 말한 아나플라스틱 저 뭡니까 노졸 하이퍼플라시아 아데노마토스 노졸로 오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휴지하게 커질 때는 이것은 이제 아나플라스 캔사로 생각합니다. 케이트라드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로스 스페셜 노졸이죠. 그러나 이 로스 스페셜 노졸에 이렇게 아나플라스 캔사가 포함되었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플라스 캔사.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메타스테이스 다른 부분에 있는 갑상선 유도암이 다른 부분에 있는 암이 갑상선으로 전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암이 갑상선으로 전이는 좀 드물지요. 드물고 대부분 이제 이 암 자체가 초기가 아니고 대부분 어드밴스 스테이지입니다. 그러면 갑상선으로 전이가 가장 많이 하는 암은 말리건트 메라노마하고 브레스트 캔사가 제일 많습니다. 브레스트는 뭐 사이로이드에 가까우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대부분 하이포에코익 호모지니어스 메스로 보이게 됩니다. 칼시피케이션은 동반하지 않지요. 그 웰 디파인드 마진 프리도미넌트 주로 로폴에 많이 생기죠. 복부에서나 브레스트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어퍼쪽보다 두경부가 아니고 밑쪽이니까 아무래도 로폴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에코의 호모지니어스 결절이죠. 마진이 웰 디파인드에 두고 대부분 로포즈니까 멀티플 오는 경우도 많고 솔리드 때는 뭐 안에는 바스큘라리티가 많은 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로이드 메타스테이스의 결절은 뭐 티피컬한 현상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 하이포에코익 저에코로 호모지니어스하고 마진을 가지고 멀티플로 오는 수가 많고 로폴에 많고 하이바스큘럴 추문은 혈류 신호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저에코로 큰 저에코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뭐로 생각하게 아데노마토스 노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크기가 굉장히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15mm 이상이 되면 우리가 FNA를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필을 캔사를 의심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메주럴 캔사, 메타스테이스, 아나플라스 캔사 이런 걸 이제 또는 우리가 갑상선의 폴리큘러 캔사나 하필을 캔사가 디제네레이션을 일으킨 경우 이런 걸 이제 의심해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이로이드 메타스테이스 왔는 거죠. 메타스테이스의 종계 내에 증가된 혈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로스 스페셜 노즐은 굉장히 비나인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다른 비나인 아닌 말리건트 병변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나인입니다. 비나인은 우리가 케이트라이스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스폰지폼 노즐, 네. 그 다음에 퓨어 시스터, 그게 거의 컴플리트 시스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이로이드 시스터는 대부분 다 우리가 트루 시스터가 아니고 결절이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을 일으켰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퓨어 시스터 또는 컴플리트 시스터를 가지요. 그 다음에는 프리도미넌트 시스터인데 거기에 코메트 테일 에코를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 비나인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플리트 시스터 90% 이상 시스터 또는 시스터가 50% 이상이지만 안에 내부에 콜로이드 에코가 콜로이드 크리스탈리안 코메테일 에코 볼 때 이거는 콜로이드 시스터는 이거는 FNA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나인 서스피션트의 스폰지폼 결절이 20mm 이상일 때는 FNA를 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폰지폼 노즐이라고 하는 것은 결절이 시스틱 포션, 솔리드 포션이 반반 정도 있고 또 이 결절이 이 시스틱 포션이 디퓨저하게 있을 때 이건 대부분 다 비나인입니다만은 드물게는 우리가 그 갑상선의 유두암이나 또는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이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일으키는 수도 있거든요. 또 유두암 중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디퓨저하게 드물지만 시스틱 이런 체인지를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대비해서 20mm 이상일 때는 FNA를 하도록 리커멘드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스펀지폼 계절이죠. 보시면 시스틱 솔리드 포션이 호모지니어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스펀지를 잘라놨다 해서 스펀지폼 계절. FNA 하면 폴리큘러 셰프는 거의 나오지 않죠. 여기 안에 보시면 해머시데린을 가지고 있는 마크로파지가 있고 또 콜로이드 머티리얼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어떤 경우에는 스펀지폼 노즐이 마치 파피럴 캔사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런 점점점점이 이 솔리드 포션 작은 것이 마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에코 결절에 이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오해해가지고 FNA를 하게 됩니다. FNA 하면 대부분 FNA 하는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면 이것이 파피럴 캔사 같으면 딱딱한데 요거는 아주 들어간 바늘이 쏙 들어가죠.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찌르는 순간 아니구나. 폴리큘러 쉘이 거의 없고 피만 조금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균 경계가 좋고 요리 스폰지폼 노즐인데 여기 마치 어떻게 보면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는 처음 보입니다. 경계가 워낙 이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부 제이코드 둘러싸이고 내부에 이렇게 비교적 좀 제거 부분이 많죠. 이게 마치 스폰지폼 노즐인데 마치 위에 보면 메주럴 캔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FNA 했더니 전혀 세포가 안 나오고 이거는 스폰지폼 노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낭종입니다. 여기 이제 컴플리트 시스터 그야말로 100% 솔리드 포션이 거의 없는 시스터죠. 이런 거는 찌르면 뭐 거의 다 그냥 폭 들어가 바늘이 폭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시스틱 그 콜로이드만 나오고 셰퍼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해머시데린을 가지고 있는 마크로파지가 모더레이트하게 나온다. 이거는 B9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큰 시스터인데 솔리드 포션 시스틱 포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의심이 될 때는 액체를 다 뽑아냅니다. 쭉 뽑아내면 이렇게 솔리드 포션만 남죠. 이 부분을 찔러가지고 FNA를 했습니다. FNA 했더니 FNA에서 B9 결절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결절인데 여기에 출혈을 일으키고 네크로시스 해가지고 이런 시스틱 포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콜로이드 시스터는 이 코메트 테일 에코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스터에 이렇게 코메트 테일 에코가 보이죠. 이런 것이 보이면 이것은 B9입니다. 이런 거는 FNA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FNA.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톨러된 와이드처럼 보이고 이 톨러된 와이드처럼 보이죠. 그리고 안에 이렇게 콜로이드 크리스탈이 마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FNA 했더니 이것은 결절이 아니고
저 콜로이드 시스템입니다. B9이죠. B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9 노즐은 이렇게 B9 노즐이죠. 시스틱 네이처를 가지는 B9. 이건 시스틱 디제네이션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로이드가 이게 뭉쳐지면 링다운 아티팩트 또는 코메터 테일 아티팩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걸 링다운 아티팩트, 코메터 아티팩트를 이 파피럴 캔사이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 이런 것이 혜성꼬리처럼 보이는 거죠. 혜성. 이런 혜성꼬리가 보이는 콜로이드 시스템 때는 이것은 이제 비나인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없이 FNA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멀티플하게 콜로이드 시스트가 이 콜로이드 크리스탈이 이 링다운 아티팩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케이트라드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 최종 복습이 됩니다. 자, 최종 복습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것만 알면 갑상선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예. 자, 복습하겠습니다. 정명수 선생님, 잘 듣고 계시죠? 정명수 선생님. 자, 그러면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이 서스피션 결절은 하이포에코의 솔리드고 서스피션 소견이 3개 중에 한 개라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5mm 이상 되면 FNA 하게 됩니다. 5mm. 그러면 요 서스피션 소견은 마이크로 팔시피케이션, 난패러렐 오리엔테이션, 표면이 스피큐레이터 마이크로 로비레이터 마진을 가집니다. 요거는 무슨 암을 시사하느냐면 인베이시브 타이프 파피럴 캔사입니다. 모든 암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침연성 유도암입니다. 다음에는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은 여기에 보시면 솔리드 하이퍼에코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거죠. 요런 거는 10mm 이상. 요 암에 해당하는 것은 폴리큘러 네오플라즘 또는 우리가 파피럴 캔사지 중에서도 엔캡슐레이티드 P4형 유도암은 요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또 파샬리 시스틱 또는 아이소 하이퍼에코에게 인데 섭세 소견이 하나라도 있는 거. 요거는 유도암 중에서 시스틱 타입 유도암에 소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유도암에 P4형, 부분적 P4형, 침유형, 여기 하이서스피션 소견입니다. 그러면 P4형이나 부분적 P4형은 여기에 로서스피션이 되겠죠. 시스틱 타입, 이것도 저 로우가 아니고 여기에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이 들어갑니다.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에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경우 이런 거 보십시오. P4형이죠. 캡슐이 둘러싸이고 이런 거죠. 이런 거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형태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인터미디어 서스피션 이야기를 이런 겁니다. 그게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의 행태가 이렇게 그 인터미디어 서스피션 됩니다. 낭성 유도암도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림포마도 어떻습니까? 로에코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결절형이죠. 결절형 림포마도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되셨죠? 인터미디어 서스피션. 로우 서스피션은 대부분 뭐죠? 대부분 비나인 결절입니다. 그러나 로우 서스피션에서도 말리그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로우 서스피션에서도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면서 칼시피케이션 디스럽션 되고 주위에 저액 그 부분이 보이는 이런 경우죠. 유도암제입니다. 마이크로 앤드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동반한 거, 메주러리 캔사, 그 다음에는 우리가 메타스테시
아나플라스틱 캔서, 그 다음에 메타세스, 요거는 로스 스피션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표 보이더라도 우리가 결절이 15mm 이상 되면 FNA 하도록 돼 있죠. FNA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나인 서스피션이 있습니다. 비나인은 스펀지폼 노즐이죠. 스펀지폼 노즐은 스펀지폼 노즐이죠. 스펀지폼은 20mm 이상 되면 FNA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갑상선 암이 이 시스틱 디지네이션을 디퓨즈하게 이렇게 쓸 때 파피럴 캔서도 그렇고 다른 암도 그렇습니다. 묘하게 시스틱들의 디퓨저가 스펀지폼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얘는 20mm 이상 되면 진짜 스펀지폼 비나인 노즐인지 다른 암인지를 알기 위해서 FNA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플리트 시스트거나 또는 이렇게 콜로이드 인컴플리트 시스트 이거는 비나인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코메텔 에코를 동반한 경우에는 이것은 비나인이기 때문에 FNA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번 다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인이가 같이 한번 우리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예. 자, 세인님. 여기에 이제 보면 다른 거는 알겠는데 sub-centimeter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intermediate suspicion 결절은 10mm 이상 되면 FNA를 하지만 10mm 안 되더라도 FNA 하는 경우가 요 경우입니다. poor prognostic factor가 있는 경우 또는 subcapsular tumor, trachea가 나 리저널 트라키아로 이렇게 인베이전 하거나 또는 리저널 림프노드 메탈을 갖는 경우 튜머가 래피드 그로잉 요거 래피드 그로잉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려 이 아나플라스틱 캔서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1cm 이하에도 FNA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인터미디엇 서스피션은 10mm 이상 하지만 10mm 안 되더라도 FNA 하는 조건이 여기에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선생님하고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원래 공부는 복습을 해야 됩니다. 양대현 선생님, 양대현 선생님. 네네. 예. 하이 서스피션은 어떤 결절이 어떤 병변입니까? 하이퍼 에코익하고요. 예. 그리고 그 서스피셔스 피처가 세 개 중에 하나 이상입니다. 예, 어떤 암입니까? 아, 인베시브 파필러리시아입니다. 맞았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대현 쌤 다음에 그 다음에는 김동연 선생님, 김동연 선생님. 네, 네. 예. 인터미디에 서스피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죠. 솔리드 하이포에코인데 노 서스피션인데 요거는 어떤 암이 의심이 됩니까? 솔리드 하이포에코의 노 서스피션. 폴리큘라 네오플라스. 맞았습니다. 네. 폴리큘라 네. 네오플라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파필러리도 파필러리 캔사 중에 캡슐로 둘러싸이는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를 캔사입니다. 네. 예, 박수 아주 우수합니다. 엑셀런트합니다. 다음에는 어느 선생님 물어볼까요? 아, 이제는 제가 가르치는 효과가 납니다. 김원석 선생님, 김원석 선생님, 자 여기에 인터미디엇 서스피션 중에 파셜리 시스틱의 서스피션 소견이 하나가 있는 것은 어떤 타입의 암을 시사하는 겁니까? 김원석 선생님, 김원석 선생님, 김원석 선생님 없습니까? 아이고, 김원석 선생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태희 선생님, 이태희 선생님, 네, 예, 여기 이태희 선생님 여기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에서
인터미스 스피셜은 어떤 암을 시사합니까? 인터미스 파셜리 시스틱의 서스피션 소개는 시스틱 타입의 파피를 견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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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우리 다른 선생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선생님. 자, 정유주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이소 하이퍼 에코의 서스피션 소견이 아이소 하이퍼 에코의 서스피션 소견이 하나 있는 것은 어떤 암을 시사할까요? 김동현 선생님. 김동현 선생님. 예, 선생님. 네. 예. 아이소 하이퍼 에코의 서스피션 소견이 하나 한 개 이상 있는 것은 이건 조금 멀었습니다. 이 파피러리 캔사나 메주러리 캔사, 파피러리 캔사에서 변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파피러리 캔사는 원래 저에코로 보이는데 안에 변성을 일으키면 아이소나 하이퍼에코이 되고 서스피션 소견이 하나 동반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하이스피션이 변성을 일으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선생님. 예, 되었습니다. 자, 로스피션의 대부분은 뭐죠? 아데노마토스 노즐이죠. 그렇죠? 로스피션. 예, 선생님. 예, 로스피션은 파셜리 시스틱하거나 아이소하이퍼에코이인데 서스피션 소견입니다. 대부분 비나인 노즐입니다. 그러나 15mm 이상 되는 말리그넌시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했습니다. 로스피션. 뭐가 있습니까? 메주리 캔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아나플라스 네. 캔사도 있을 수 있죠. 사이로이드 메타스테시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비나인 서스피션은 스펀지폼하고 여기에 퓨어 시스틱, 프리도멘트 시스틱 위더 코메테일입니다. 요거는 괜찮습니다. 스펀지폼 노조는 20mm 이상 되면 FNA를 하게 되는 거죠. 20mm. 그러나 요 로우 서스피션, 요 비나인 서스피션이 이렇게 20mm 안 되더라도 이런 조건이 있으면 1cm 미만에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아, 오늘 너무 내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만 몇 번 들어주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박찬선 선생님. 예. 예. 아,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 그 이게 FNA를 하실 때 예. 이게 뭐 이렇게 출혈이나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좀 겪어 보셨나요? 정말 잘. 그래서 FNA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칼라 도플할 때가 됩니다. 출혈하는 경우는 가장 출혈하는 경우는 이 박동성 동맥이 결절안에 있는 수가 있습니다. 동맥이관에 박동하는 그런 거 있거나 hypervascular area에는 바늘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그래서 우리가 결제를 FNA 할 때 반드시 칼라 도플을 띄어 가지고 혈류를 보고 내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까를 결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바스큘라리티가 많은데 찔러 보면 세포가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하면 브리딩도 문제지만 이 피하고 세포하고 이 믹스드 돼버려가 세포의 밀도가 떨어져가지고 피가 그 세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라이가 박동성 혈관이 있을 때는 FNA를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고 결절이 하이퍼바스큘러리 있을 때는 그 부분을 피해가 찔러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컴플리케이션은 거의 없습니다. 아, 질문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분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정명숙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정명숙 선생님.
네, 선생님. 예, 질문 부탁합니다. 네, 저는 질문을 못 하겠어요, 아, 선생님. 오늘 들었는 거 너무 무슨 말인지 네.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저는 전혀 캔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네. 예, 다음에 또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그 요번 주부터 구정이 돼서 아무래도 목요일 강의 어렵고 그다음 다음 주 제가 개인 사정으로 월요일에서 목요일 강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주일은 일요일 날 9시, 10시 연속 강의 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림프노드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소아과 선생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소아과에서 림프노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림프노드 강의 선생님과 같이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다음 주 네. 일요일 날 9시 10시입니다. 네. 예, 9시 10시 저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른 분또 질문 좀 해. 다음 주 일요일이라면 날짜가 그러니까 요번 주 일요일 아니고 다음 주 일요일. 네, 그러니까 21일이죠. 그렇죠. 그날은 영강을 합니다. 21일 9시 강의하고 10시 강의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20일 림프절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에는 아무래도 강의할라 캣들이 선생님들 구정은 쉬어야죠. 이렇게 매주 화목일 날 저녁에 공부했는데 구정 잘 보내시고 오늘 강의 내용은 내일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예, 좋은 네, 저녁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구정 잘 보내십시오. 네, 구정 잘 예. 보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 김원석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